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방과후 교사 전망, 그다음에 학원 업과의 비교 끝으로 채용되는 방과후 교사로 채용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어디 있는지 정리해요. 아까 제가 3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3만 원에서 앞으로는 크게 더 올라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페이가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은 방과후 교사가 지금 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없는데 사업자 분류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그것도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게 이상하고, 원래는 고용했습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위탁이라고 해서 위탁 계약을 이제 강요하는데, 좀 법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 뭔가 아시고 위탁 고용 뭐지 이런 좀 자세한 설명이 있다는 시험관계상 피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한 처지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 어떤 보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노동정책이 나오면 보통 공기업 정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피고용자들에 대한 정책이 일부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들 여전히 뭐 어렵습니다만 지금 사례범 안 해줄 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실 찔러놓으면은 그렇죠. 학원 연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다고 학원에서 해주는 관행상은 안 해주고 있는데, 법과 현실이 완전히 지금 따로 놓으면은 학원 강사한테 다 또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그 또 떼가지고 넣어주는 형태 되니까. 예. 강사들도 아니고 그런 과외라 그냥 됐습니다. 이랬어요. 그건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시오. 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개판인데, 완전 개판인데요. 방과후 교사를 챙기면 챙겼죠. 학원 교사를 챙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런 정책은 한 번도 나온 게 없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고,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방과후 교사는 학교 문턱에 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경 써주세요. 말이 다 나올 수 있는데, 학원 강사는 그 말도 못해요. 예. 더 배우고 안 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좀 여러 원장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방과후 이제, 우리가 낫지 않느냐 얘기하셨는데, 잘 보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강사 입장에서 3만원이 작느냐 하면 안 작다는 겁니다. 시간 넘어가는 단가로 따질 때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이제 적어서 그렇지. 연달아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단가로서 적지가 않죠. 그렇죠. 부업으로 하면은 괜찮은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주업은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 교수소를 굳이 적을 필요가 아직은 없지 않을까. 요거 하시면서 발을 걸고 있다가 확장이 되는 거 보고 뭐 뛰어드셔도 되고, 나중에 그냥 뭐 저하고 뭐 그냥 뭐 굳이 방과후로 뛰는데 가는 수업마다 뭐 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막 혼자 하시겠다 그러면 뭐 나중에 뭐 그 저하고 이제 뭐 따로 뭐 사이가 틀리고 이런 거랑 따로 하고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겸직 금지 걸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뭐 공감되시죠? 네. 그까지 넣는 건 안 되고. 네. 아, 아니죠. 편하게 하시고. 지금 학원 한 시간 넘어갔지 아십니까? 예? 강사들 한 시간 넘어갔지 아십니까? 강사들이요? 네. 시간당으로 우리 계산 잘 안 해가지고 그냥 뭐 전임으로 해가지고 뭐 네. 150, 한 달에 한 150, 뭐 200 이렇게. 그렇죠. 고등부는 뭐 또 비율제로 하고 그러니까. 네. 네. 시간당 요건 나가면 조금 비밀이니까. 1.5 주는데도 받고요. 얼마요? 1.5. 1.5? 예, 시간당. 그리고 업무는 별도. 그럼 이제 제가 최고 대우를 받았던 데가 2.5를 주더라고요. 2.5인데 업무 별도. 그래가지고 8시간인데 수업 하루 4시간이다 그러면 사실은 2.5 나누기 2죠. 예. 아니면 5시간 뛴다 그러면은 2.5에서
3분지 1 정도 빼고 나면 다시 1.5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은 결국 시간당 1.0 미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방과후가 학원을 상당히 대체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저도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영어는 사교육업자들 정말 죄송한 때 학원 강사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수준이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지금 좀 폼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N E 모 학원 아 여기서 됐으니까 Anyone 네 Anyone 현재 이름 토인 학원인데요. 네. 수강생 6개월치 되게 등 학원비 받고 날랐습니다. 예, 아. 네, 강사는 임금 최고라고 야반도 주는 강사죠. 토익 전문 학원. 예, 토익 영어 울산에서 최대 학원이었어요. 그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니면 아 소비자들도 이해도 안 되고 사실. 예, 그리고 애꿎은 조금만 규모 작은 영어 선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난 경계심과 너 진짜 영어 잘해 이러면서 큰데 가면은 큰 좀 건물만 크면은 사위꾼한테도 뭐 학원 탁탁털어 다 갖다 주고 이런 상황 되고 있는데 영어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사설 입시학원 영어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실력 없습니다. 예, 그럼 맨날 하신 얘기 그래요. 아, 나 영어 회화고 뭐 라이팅이고 스피킹 못하지만 나 점수는 잘 올려준다. 점수 올려주는 거 사실 기본입니다. 예, 지금 학교 영어 선생님들 어떤지 아세요? 저희 때는 말죽거리 잘해서 보셨죠, 원장님. 예, 아예 뭐 거의 유아라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요 학교 영어 선생님들 제가 만나 뵙기 1~20%는 교장 선생님 해외 수강 나가시면 통역을 하는데, 아, 영어 선생님 통역을 하고 한 50% 정도 적게 적어도 50% 정도는 좀 불편하지만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거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학원은 상관없어요. 그리고는 뭐 내신 이런 거 다 올려줍니다. 그 학교 선생님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토익 점수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땐 영어는 제 수학을 잘 못해요. 영어는 완패입니다. 사교육업자 완패입니다. 예, 지금 영어 쪽은 완전 전멸이고 그다음 반면에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과후의 미래는 결국 이제 학교 교육 정책인데요. 학교 교육 정책상 많은 뭐 드론, 뭐 3D 프린터 이런 거 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까지 해가지고 교재비, 기자재비까지 대주고. 학교 시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만 끝내줍니다. 어제 저기 강원장님들이 학교 앞에까지 보고 오셨는데, 예, 화려한 이제 학교를 되게 보고 오셨는데 보여드려서 놀랐을 건데 시청각 지금 화장실 다 돼 있고 그 제가 어제 수업한 학교 칠판 열면은 칠판 안에 테레비가 숨어 있어요. 네,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시청각 자료 다 보여주게 됩니다. 책상 엄청 넓다. 학원 여느 학원에 우선이 그 정도 시설된 학교만큼의 시설 갖춘 학원은 거의 없어요. 시선 중에서 압도. 선생님들까지 또 학원을 이제 넘어간 상황이라서 학원보다 능 학원을 이기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 이게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일반 개개인 뭐 사교육업자나 학원 선생님들 뭐 작은 학원 선생님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외국의 어떤 그런 것들 배우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연구를 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동안 우리나라 큰 손들은 거 있어요. D 학원, 그럼 M 스터디, 얘네는 저 입시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그거 돈 많이 벌면은 다른 쪽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났습니다. 일단 큰 손들이 너무 병크를 많이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 지금 얘네는 되게 교육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시 정책 따라가지고 어떻게 돈을 뜯어낼까 이런 것만 연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면서 이제 뭐 그런. 큰 사업관 아닙니다만 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업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 점에서 저는 일단 학원을 그 말씀하신 것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용의 진행 상황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가산점 내려보세요. 교원장님 가산
방과 후 수업 정력. 요걸 요게 지금 올해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지금 블루오션이거든요. 블루오션은 뭐냐면 유혹에서 맞춤을 하고 방법들이 다 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잘 모르고 학교를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막 광고하고 많이 뽑으라고 하고 또 돈을 뿌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어디서 뽑아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심지어 뭐 2천만 내렸는데 800만을 반납을 학교가 했대요. 지금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착이 그렇죠. 안 됐다 그죠? 최초가 97년에 했더라고. 95년, 97년에 했더라고. 20년이 넘었는데 봄 활성화된 게 이제 10년이 안 됐고 근데 아직도 지금 활성화 중입니다. 예산을 2천만, 800만, 뭐, 아, 400만을 뭐 반납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충분히 더 고용할 여력이 있는데 지금 아직 연결도 안 돼서 선생님 못 찾고 선생님들도 모르세요. 제가 2015년에 수학 수업을 갔다 왔습니다. 네, 울산 스포츠중학교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교원자격증 필요했다. 우리도 교원자격증을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네. 개인이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예 안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아 개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문제는 안 된다. 저하고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경쟁하고 이런 교차점 갖고 방법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일단 밀려요. 밀려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걸로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 이제 점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해가지고 방법 수업 경력. 올해 그러니까 방법 수업 경력이 없는 걸로 마이너스로 일단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예. 그 얘기인즉슨 뽑을 때 이걸 만들어 놔야 되지.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레드오션 되고 나서 경력이 없으면은 경력이 없어 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신규 대졸자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가지고 경력이 없으니까 채용 안 되고. 아니 나 경력을 만들어야 경력이 생기지 하면 그럼 계속 이제 지금 빈 부익으로 가잖아요. 경력 있는 애는 계속 옮겨다니고. 그렇지. 예. 그런 상황이. 올해는 텐데 방과는 아직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지금 확대했습니다. 채용인원 확대돼가지고요. 수업경 그 다음에 기타 자격증. 지금 관련 자격이 아니지만 보세요. 지금 공과대학 졸업이 이렇게 가산 요인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뭐 또 건축물이 자격증. 야, 저 자격증 같은 우리 대교에 있을 때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냥 추는 자격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과 우리 끝에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그냥 뭐 그 이제 안 받아버리고 예. 그런 자격증이 많았는데 수학이 관련된 거 일단은 제가 학교나 교육청을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남이 쓰실 때 예. 제가 제안서 드리면은 꼭 강의사하고 다 집어넣으세요. 예. 네. 가지고 제안서에다가 이유를 여기 있는 하면 되겠죠. 수학이 들어가는 자격증. 이렇게 하면은 학교장과 이제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산 요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제안서, 수업 계획서, 그 다음에 수업 시험. 이런 것들이 역시 당나라 결정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십시오 한 분들 학생 참여 유도하고 이런 거 가산 요인입니다. 네. 자, 요거는 요거 뽑는 거는 뽑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대략적인 부분만 알고 계셔도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네이드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비밀이다 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다른데는 이제 얘기 안 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만 우리끼리만 알고 이런 부분들을 없는 자격증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랑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서포트를 해드릴 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저하고 관계가 없는데 네. 저하고 관계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등록비를 받습니다. 등용 등록비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개인비 타게 뭐 제안서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그럼 수업을 받으면 돼요. 수업료랑 등록비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럼 지금 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해서 이제 초빙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런 거 아무런 뭐 비용이나 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편하시죠 그런 거. 예. 자, 채용 절차까지 말씀드리고 전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 뭐 더 있었죠? 하나 더 있었죠. 네. 아, 근데 좀 생각이 안 되네요. 좀 너무 많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지?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듣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아, 한 가지 효과도 있구나. 교수를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게 학교 저기 나가신다는 게 그것도 어디 학교 출강 좀 그런 것입니다. 예,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그거는 학원 하시거나 교수 하시는데도 상당한 이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명분을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나라에서 수업 시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안서에는 이제 뭐 각자 연락처 들어간 거지만은 실라버스 있을 겁니다. 그 수업 계획서 같은 거 나눠줄 때는 아 그리고 요 경력도 지금 제안서에는 지금 언니 교수하고 있다 이거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고 넣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그건 자유입니다. 학교에서 그건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예. 마지막 수업 계획서에다가 그냥 어디 교습소 하고 있다 이거 쓰셔도 됩니다. 예. 간접 후보 효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락처 다 명기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 학교가 싫어하냐고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애들 지금 원래는 강호 선생님이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는 거 없는데 뭐 관리까지 해주면 아 고마우셔라. 그러세요. 단 눈치 보기에끔 요런 거는 제가 조금 금지라고 합니다. 먼저 연락을 들어가지고 우리 학원 애들 보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안 좋죠. 예. 그래가지고 우선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학부모님 연락 오시면은 방어 수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거는 또 저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 단, 그러나 계약 기간이 그 학교가 끝난 이후에 그 학부모님이 이제 연락을 오거나 혹은 저희 애 보내고 싶은데요. 계약 기간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 충분히 뭐 그러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공부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학교를 나간다는 대의 명분이 서기 때문에 다른 사교육자들 학원보다 훨씬 더 학부모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